두 번째 소개할 제재는 인트라리피드나 오마포원 리피드와 같은 수액제입니다. 이 제재는 콩과 달걀 지방, 글리세린,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맥으로 투여하는 영양보충제로 개발돼서 보통 경구 영양보충이 어려운 상태의 영양실조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주성분은 오메가3와 오메가6 계열의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리피드 제재가 어떻게 면역 중화를 일으키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요, 2007년부터 12년에 거쳐 여러 저자의 인트라리피드의 효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리피드 주사 맞았더니 NK세포의 세포 독성이 감소했다, 또는 면역글로불린 주사와 적어도 같은 정도의 효과는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전을 설명드릴게요. 리피드 제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 내용물 중 오메가6 지방산이 대사되면서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게 생깁니다. 이 물질이 NK세포의 세포 독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외 염증 매개물질의 발현을 억제합니다. 우리가 이 영양제를 처음 만들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인 것이죠. 아시겠지만 비아그라가 심장병 약으로 개발된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리피드 제제의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피로, 메스꺼움 및 구토, 땀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은 매우 희박하지만 맞다가 너무 답답한 느낌이 오면 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주사 주면 100명에 1명 정도 이런 증상을 호소해서 즉시 수액제 바늘을 뺀 경우가 있습니다.